제공의 크랭크업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 크랭크업이 뭐야? 우와, 넌 정말 아는 게 많구나. 이번 씬은 두 사수와 백작이 마지막으로 대치하는 장면이야. 액션이 많긴 해도 다들 연습했던 대로만 하자고. 레디! 3, 2, 1, 액션! 오늘 밤 하늘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오르는군. 그래, 이렇게 맡아보니 심지어 꽃차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입 다물어! 어머니를 죽인 원수! 사랑하는 아이리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지? 난 네 아버지란다! 내 이가 다 뽑히는 한이 있어도 절대 당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나의 딸들아, 너희는 멍청한 네 어미처럼 미련하구나. 이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만이 절대적인 힘이란다. 아이들로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감히 나에게 요구를 해. 정말이지, 너무 순진에 빠졌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길 바라셨을 뿐이야. 오히려 너희가 편견이라는 독을 먹여 어머니를 죽였지. 그 독약에 비하면 네가 맞을 총알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러니 너희가 어미처럼 순진하다는 거다. 총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어디, 돈과 권력이 강한지 너희 손에 든 총이 더 강한지 보자꾸라! 저리에! 언니, 상대가 너무 많아. 괜찮아, 아이리스, 우리 서로 지켜주자. 어머니도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당신이 졌어. 설마 겨우 여자의 둘에게 질 줄이야? 우린 당신 아이인 적 없어. 그것도 우리 집인 적이 없고. 그럼 대체 왜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거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죽이다니, 죄를 지은 것 말고 뭐가 더 남나? 정의를 남겼지. 이제 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네. 언니,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어, 아이리스. 꽃이 잔뜩 핀 곳에 가지 않을까? 어머니가 늘 말했던 그런 곳 말이야. 너는? 난 어머니의 묘에 가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언니, 저거 봐. 왜 그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무지개 장미가 피었어.
잘 찍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좋았어. 두 주인공의 신은 여기까지. 아야카, 슈부르쭈, 축하해. 감사해요. 슈부르쭈와 제 분량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네요. 조금 아쉬워요. 이해해. 며칠 뒤면 이슬레이트랑 안녕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너무 아쉬운 거 있지. 영화 촬영은 정말 즐거운 일이야. 슈부르즈도 너무 좋았어. 정의를 남겼다는 대사 정말 멋있었어. 책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야. 전에 읽을 때도 혼자 방에서 손짓하며 읽었었지. 슈부르즈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는걸. 정의가 악을 심판하는 이런 결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게다가 난 폰타인 특별순찰대 대장이잖아. 보고드립니다, 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미안, 나 먼저 실례할게. 걱정 말고 가봐. 어? 왜 벌써 갔대? 칭찬이라도 해주려고 했더니. 급한 공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너희 파트가 순조로워서 다행이다. 촬영 계획을 조정하는 건 엄청 번거롭단 말이야. 참, 오늘은 일찍 해산해도 된다고 말해주러 온 거야. 일찍 가서 쉬도록 해. 그리고 아야카, 연기 실력이 대단한데 정말 배우로 전향할 생각 없어? 마침 여자 주연 배우를 찾는 좋은 극단이 있거든. 칭찬 감사해요. 하지만 이나즈마 야시로봉잉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폰타인에 오랫동안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은 보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좋아. 그래도 아쉽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찾아와. 그럼 저도 이만 가볼게요. 제 역할은 끝났지만 뒤에도 계속 올게요. 와서 일을 돕고 싶어요. 여행자님, 페이모님, 내일 봬요. 그래, 내일 봐. 이제 어디 가지? 오늘도 슈부르즈랑 조사해야 하려나? 여행자, 페이몬, 따라와. 응? 어디 가? 우리 배가 마침내 외딴 섬을 찾아낸 모양이야. 힘들어 죽겠네. 촬영 후에도 이렇게 먼 길을 걷다니.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뭐야, 슈부르즈? 맞아.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야. 너희 에밀리라는 이름 들어봤어? 아, 그 유명한 조향사 말이지? 나랑 친분이 있어서 가끔 곤란한 일도 해결해주곤 하거든. 얼마 전에 사건 현장에서 찾은 무지개 장미를 에밀리한테 보내줬어. 아무래도 매일 꽃만 들여다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과는? 꽃에 별다른 흔적은 없었어. 토양 샘플도 특별할 게 없었고. 근데 사건 현장에 있던 무지개 장미가 아주 희귀한 품종이라고 해. 무지개 장미도 품종이 있어? 폰타인에 널리고 깔린 거 아니야? 어떤 꽃이든 환경이 인공이냐 자연이냐에 따라 피는 꽃도 달라져. 우리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꽃이 인공 환경에서 자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에밀리는 본인 기술을 통해 범위를 더욱 좁혀줬어. 우와!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기른 건지 알아내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네? 맞아. 구매 기록과 비교해보니 폰타인의 이 품종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 정말? 누군데? 바로 그 작가야. 응? 하지만 네가... 난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 범인이 그 사람의 집에 갔거나 그 사람이 범인에게 본인이 기른 장미를 팔았을 수도 있지. 어쨌든 취조는 한번 해봐야겠어.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작가의 집이지. 저 집이야. 주변에 경비 장치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집은 이렇지 않잖아? 저번에 만났을 때 들어보니까 방해받기 싫어서 저렇게 했다더라. 정원에 꽃을 엄청 심었네. 저 경비를 뚫고 꽃을 따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작가가 범인이랑 분명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노크라도 해봐야 하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경비 장치들을 좀 해치워둘게. 이렇게 멀리서 어떻게 해치우게? 페이몬, 잊었나 본데 난 진짜 화승총 사수야. 됐어. 이제 가자. 잠깐, 잠깐! 저기 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다시 알려줘. 우선 내가 문을 두드리고 건물 안이 안전한지 확인할 거야. 그런 다음 물어볼 게 있으니 경비대에 같이 가겠냐고 물어볼 거고. 그냥 바로 체포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범인이라거나 범행에 동조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다만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너인 무지개 장미를 하나 따와주면 좋겠어. 그래야 나중에 그림자 수사청에 가져가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좋아, 맡겨줘. 슈프리즈 너도 조심해. 바티스트 씨, 계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아, 슈브르즈님이군요. 바티스트 씨, 경비대에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사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번에 그 화승총 살인 사건 때문인가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맞단 얘기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티스트 씨? 하, 시간을 아껴드리죠, 슈브르즈 씨. 거기 두 분도 꽃을 꺾지 말아주세요. 아직 필 때도 안 됐으니까요. 시간을 아껴준다는 건... 제가 죽였습니다. 진정하시죠. 제겐 아무런 무기도 없으니까요. 총은 뒤쪽 정원에 묻어뒀어요. 바티스트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부 심판청에 주요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싫네요. 제가 인정한 게 싫은 건가요? 본인이 틀린 게 싫은 건가요? 둘 다입니다. 소설에 쓴 것과 같은 이유예요. 복수 때문이죠. 그 사람과 저의 관계에 대해 알아내시지 못한 건 알고 있어요. 아니었다면 벌써 경비대에 잡혀갔겠죠. 하지만 그자의 얼굴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자가 제 어머니를 죽였으니까요. 당신의 어머님은
무사하실 텐데요. 제가 입양되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전 제 친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건 고아원 기록이 없었는데. 눈앞에서 겪은 어머니의 죽음은 6살짜리가 거짓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에 충분했죠. 그럼 소설 속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야?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소설은 각색한 겁니다. 하지만 전 어느 부자의 사생아였고 그 부자가 제 어머니를 죽인 건 사실이에요. 당신이 죽인 사람은 돈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돈으로 고용한 킬러예요. 모라를 위해 아무 잘못 없는 어머니를 죽인 짐승만은 못한 인간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에게 이런 걸 말하지 말았어야죠. 진짜 범인은 죽이지도 못했잖아요. 특별순찰대 대장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전 당신의 모든 동기를 의심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전 지쳤거든요. 저는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총을 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총을 쏘고 난 후의 모든 게 진짜 고난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그만둔다고요? 그 사람은 너무 많은 돈과 권력을 쥐고 있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복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책에는 그렇게 쓰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둘 중에 죄인은 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한테 범죄를 저지르라 부추기는 건가요, 경찰관님? 그 부자의 이름이 뭐죠? 이 모든 게 사실이란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따로 이야기를 좀 해야겠군요. 경비대랑 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요, 여기에서 해야 다른 사람이 못 듣죠. 좋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말한 다른 사람은 당신을 제외한 모두를 뜻한 거예요. 전 당신에게만 말할 겁니다. 그래, 부탁할게. 슈브르즈, 조심해. 이제 말씀하시죠. 정말 절 믿는 건가요? 그건 들어봐야 알 것 같네요. 좋아요. 그럼 말씀드리죠. 이제야 모든 게 말이 되는군요. 절 믿는 모양이군요. 제가 진실을 밝히길 원하시나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적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이걸 왜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제 소설을 읽어보셨죠? 어떠셨나요? 지금 당신이 신문사에 이걸 공개한다 해도 당사자는 부인하면 그만이에요. 너무 오래된 일이죠. 거의 20년이 지났고 증거는 이미 사라졌어요. 한때 외딴 섬이 수면에 떠올랐었다고 해도 지금은 바다 깊이 잠겨버렸죠. 정의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죠? 당신이 특별순찰대 대장으로서 정의를 믿고 싶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감옥이 정말 그자에게 정의가 될까요? 그자는 메로피드 요새에서 누구보다 잘 지낼 거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요? 당신들의 촬영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화생충 사수 연기가 훌륭하더군요. 죄인에게 정의의 단안을 쏘는 것, 그거야말로 그자가 받아야 할 벌이 아닌가요? 복수를 끝낼 수 있도록
지금 풀어달란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슈브레즈 경찰관님.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 당신이 저 대신 복수를 해줬으면 해요. 슈브루즈가 늦네. 대체 무슨 이야기 중일까? 걱정이야. 설마 위험한 상황은 아니겠지? 그건 알고 있지만... 넌 진짜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해? 그 작가는 왜 우리는 못 듣게 하려던 걸까? 여행자, 페이몬. 오래 기다렸지? 슈브르즈, 어떻게 됐어? 바티스트를 경비대로 데려가 신문하라고 지시해두었어. 정원 뒤쪽에는 증언대로 총이 숨겨져 있었고. 그래서 배우 진범의 이름은 뭐야? 그것도 말해줬어. 하지만 지금은 특별 순찰대로 돌아가 처리부터 해야 해. 앞으로 며칠 동안은 바빠서 촬영 현장에 오지 못할 거야. 그래, 말하기 어려운 모양이구나. 그럼 스팀버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 사실 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